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다시 구피천에 찾아왔습니다. 자, 이 구피천에 온 이유는요, 바로 오늘 구피를 잡는 것도 잡는 거지만 오늘 수산지병관리사분이랑 그 다음에 물보님이랑 같이 왔거든요. 오늘 현미경으로 구피를 잡아다가 현미경으로 구피에 있는 기생충들을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구피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보려고 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왔을 때는 굉장히 많이 없었거든요. 하여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구피천입니다. 여기가 좀 쓰레기가 제가 좀 많아가지고 저번에 봉사도 한 세네 번 하고 했었는데, 우리 여러분들 만약에 또 오시게 된다면 쓰레기는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 아무튼 요쯤에 계셨던 것 같은데 저기 계신 것 같아요. 저기 뭔가 움직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사실 채집을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물뽀. 물뽀. 안녕하세요. 우리 채집 물뽀입니다. 네, 우리 물뽀님이랑 그리고 안녕하세요. 우리 수산질병관리사로 업을 하고 계시고 이번에 유튜브 또 시작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기에는 조금 저희가 진작에 와서 조금 잡은 게 있거든요. 쓰레기도 주워 놓으셨네. 네, 그럼요. 쓰레기 여러분들 줍는 습관 가지세요. 이거 가져갈 겁니다. 여기 순이커피 같은 퀄리티가 있거든요. 네네. 보여드릴까요 말까요? 보여주세요. 보여드릴게요. 짜란. 페이크였습니다. 지금 장난치신 거예요? 아니요, 페이크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친구 형 어디 갔니? 고피는 손맛이기 때문에 제가 손으로다가 이렇게 이게 사실은 아까 제가 잡은 건데 다 들어가 있어. 무튼 추워가지고 물에 넣어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한 수십 마리는 잡았는데 어떻게 잡는지 조금씩 보여드리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피는 잡아가지고 어떻게 오늘 연구에 쓰실 예정이신가요? 구피 이제 성어급들은 이제 한 3마리 네. 정도 차에 현미경 있거든요. 현미경으로 아가미랑 채표 위주로 기생충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야, 여러분 들으셨죠? 이렇게 이 구피가 이제 열대어로 키우지만은 이렇게 하천에서 살다 보면은 아무래도 자연에서 있는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관상용 구피지만 자연에 있는 애들을 기생충 검사를 오늘 한번 해보신다고 하네요. 왕점자리 수채도 잡으셨네요. 예, 이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이야, 예. 왕점자리 수채도 나왔네. 잘 들어가. 자, 구피들은요 이렇게 물살이 센데 보다는 이렇게 그런 가생이 모투리에서 조금 물살이 좀 약화되고 상쇄되는 쪽에 많이 몰려 있어요. 특히 이제 어미들이 또 출산을 하고 치어들을 같이 몰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육안으로 봤을 때 치어들이 있는 곳에 또 어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족대를 대놓고, 전 뜰채지만 족대를 대놓고 다리로 이렇게 슉슉슉슉 몇 번 이렇게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잡히는데 이번엔 구피가 안 잡혔어요. 진짜 근데 구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그 남미 송살이에요. 이제 베네수엘라라는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송살인데 무튼 우리나라에 이렇게 살 수 있는데 특정 지역이 별로 없는데 여기는 계속 공장에서 따뜻한 물이 온수가 나오다 보니까 구피들이 잡히는 거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특별한 사례죠. 바람 많이 부네. 나왔다. 저 보이시나요? 지금 구피 한 마리가 이런 식으로 채집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수십 번 하다 보면 20마리 잡히면서 수십 마리가 되는 거예요. 추우니까 물에 잠깐. 그리고 수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 생각에 한 20도는 훨씬 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물이 따뜻합니다. 바깥에는 춥고 물은 따뜻하고. 자, 근데 확실한 거는 전에 비하면 구피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구피들이 번식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 넓은 구피천에서 완전 멸절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다시 나타나곤 하는데 뭐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없네요. 여러분들 괜히 오셨다가 헛걸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절대 쓰레기 버리지 마시고요. 자, 우선은 저는 잡아볼게요. 슉슉슉. 우와, 잡았다. 와, 이번에 좀 큰 아이가 나왔네요. 수컷이랑 암컷이랑 다 나왔어요. 오, 어디 갔어? 버리셨네. 뭐야, 영상에 찍혔는데. 우와, 세상에 엄청 크다. 어려움이 좀 있네. 근데 얘는 또 처음 보는 발색인데요? 이 암컷 같은데 구피 그냥 큰 구피. 큰 구피. 네. 청아하네. 오늘 순간 좀 몰린 줄 알았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하나 널려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예. 네. 누워 있는 거 있네. 지금 던져드릴까요? 많은데 우선 넣어놓을게요. 우선. 뭐 잡으셨어요? 뭐야? 오? 이것도 처음 보는데. 와,
꼬리 지느러미 엄청 우와. 발달됐네요. 이런 구피 뭐라 하나요? 구피요. 아, 그냥 구피요. 네. 구피라고 합니다. 이거. 와, 진짜 신기하네. 여러분, 여기는 외국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야. 들어가라. 아, 이거 모자 어디서 많이 봤는데? 방금. 아, 맞네. 들어가라. 방금 그분이 생각났어. 자, 그리고 와, 근데 제가 오기 전에 콩발을 또 설치해 놓으신 게 여기 있다고 하는데 제가 오기 전에 몇 분 정도 한 거예요? 요거 지금 한 40분 됐나요? 한 40분 된 것 같아요. 예. 아, 40분이요? 예. 아,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없어 보이는데? 근데 이렇게 봐서 하나도 안 보이는데? 좀 있는데요? 과연 오, 오 있다 있다. 막 많아. 많아요? 많은데요? 오, 저기 많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우선은 저기 한번 일단 20마리죠 이상. 오, 이렇게 보니까 많다. 오, 겉에 겉에 점점점 보이시죠 여러분? 야, 구피 통발 처음 들어봐요. 아, 근데 진짜 여기 성어급 많이 잡혔네. 한 마리는 여기 있고 여기 넣어주시면 제가 바로 물에 넣을게요. 얘네가 쇼크 먹을 수가 있어요. 진짜 물 온도랑 여기 위에 온도랑 너무 다릅니다. 한 30도 이상 차이 나겠죠? 약간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얘를 쇼크 와요. 지금 물뿌님이 하나하나 담고 있는데 지금 쇼크가 왔어요. 근데 질병관리사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고온 쇼크는 다시 회복될 가능성은 없지만 이 저온 쇼크는 이제 물에 한 10에서 20분 정도 담가 놓으면 다시 원 상태로 다 활발하게 다시 된다고 합니다. 어? 진짜 살아나네? 여러분들도 만약에 수족관이나 뭐 해외에서 수입 온 뭐 그런 생물들이 있을 때는 빠르게 따뜻하게 해주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한 30분 했죠? 오, 많이 잡혔네. 엄청 많네. 이 정도면 이제 연구하시는데 충분한 양이 되시나요? 네. 좀 덩치가 커야 되는데 이런 애들도 잡혀가지고. 이 정도면 좀 저기 현미경으로 보기가 좀 괜찮아요. 네. 해부하기가 좀 수월해요. 이거 구피 같은 경우는. 크기가 작으면 해부기가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이 정도 크기면 매우 훌륭합니다. 와, 근데 진짜. 진짜 크다. 구피천에서 이런 걸 하실 줄은 몰랐는데 겸사겸사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진짜 일어나요? 누워있는 애들? 네. 네, 누워있는 애들 일어나요. 와, 여기 치어들이 진짜 많다. 이거 보이나요 여러분들? 조그만 구피 치어들 여기만 해도 한 50마리는 있겠네요. 물속을 잘 들여다보면은 구피들이 막 이렇게 헤엄쳐 다니는 게 보입니다. 근데 전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막 서울 도심 속 공원이나 이런 데 막 구피 풀고 그런 것들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방생이 아니라 유기입니다. 유기. 우선은 어떻게 보면 이 구피천도 그 중에 한 사례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또 명소가 되긴 했어요. 어, 잡혔다. 구피천에서 자주 보이는 전형적인 발색이죠. 자, 여기 한번 해볼게요. 오, 저기 많다. 와, 엄청 커. 왕구피 잡혔다. 왕구피. 이거 이 정도면 엄청 큰 거 아니에요? 오, 뭐야? 왜 다 놀랐어요? 어, 얘도 쇼크 오기 전에. 오, 그러니까. 잠시 여기 해놓을게요. 제가 양동이 갖다 놓고 올까요? 제가 손으로 뜰까요? 아무나 셔틀 좀. 아, 셔틀 하면 저죠. 제가 또 물포 셔틀. 예, 제가 또 실제 경력 또 10여 년 초중고 합쳐가지고. 네, 빨리 갔다 오세요. 네, 빵도 사올까요? 아, 우유도요? 아, 예. 팬티백 한번 빼세요. 어, 여기도 쓰레기 줄 서셨네. 와, 부모님 잡으셨네. 지금 우리나라 토종봉원데 얘네들이 여기에서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게 보면 구피들이 되게 이쁜 애들이 많은데요? 이쁜 애들이 되게 많아요. 큼직한 애들을 잘 잡으셨네. 근데 확실한 거는 누가 추가적으로 방생한 듯해요. 왜냐면 이런 애들이 없었거든요, 원래는. 종이 다양하지. 와, 이런 애들 또 엄청 많다. 예, 예, 예. 오. 와. 진짜 예쁘다. 오, 이것도 아까 잡으신 거예요? 동생들이 어제 잡은 꿈이에요. 어제 잡은 거예요? 네. 이것도 살짝 봐도 되나요? 네. 오, 잘은 안 보이네요. 근데 어제 독특한 거 잡으셨다면서요? 아, 이제 좀 이따가 까봐야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되게 독특하게도 어제 동생분들이 잡아놓은 게 있다는데 거기에 또 안시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안시가 그 청소물고기 아니에요? 맞아요. 백파랑 안시. 찾았어요? 손으로 꺼내야 돼요. 손으로 꺼내야 돼요? 와, 구피 여기도 많네. 자, 제가 안시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어, 저기 있다. 어, 저기 있다. 아, 아니구나. 저 노란 거. 아니, 노란 거 구피인데? 안시가 있다고 하는데. 와, 발색 왜 이렇게 다양하냐? 와, 진짜 많이 잡았어. 안시 없어요.
여기 없어요? 네. 여기다 잠깐 담서가 놓고. 안심 있는 건 맞지? 아까 보셨다 하지 않으셨어요? 아까 여기 아까 노란 게 있는데 그걸로 안심으로 착각한 거 아니죠? 와, 하얀 고피. 와. 자, 여러분들 지금 1시간 정도 지금 한번 구피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잡아보면서 느낀 건데 예전같이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군데군데 조금은 있네요. 근데 굉장히 춥고 힘들고 해가지고 생각보다 조금 잡는데 애 좀 먹었습니다. 무튼 안시 새끼를 분명히 잡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현재 구피를 잡은 거를 아마 이제 현미경으로 한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야, 지금 이렇게 질병관리사분께서 이렇게 준비를 해오셨어요. 이렇게 종종 하시나요? 네, 현장에서도 네. 좀 기생충 증상이 좀 보인다 싶으면 네네. 이렇게 차에다가 싣고 현장에서 직접 검경하기도 합니다. 아, 기생충 쪽으로 많이 하시는구나. 네, 현미경으로는 세균이 잘 안 보이고 네네네. 기생충 정도는 바로 현장에서 파악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물고기 이따가 보여서. 그러면 이 친구는 오늘 해부해서 하는 거죠? 네, 이거 두 마리는 해부하고. 지금 날씨가 추워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그냥 하는 것 같지만 다들 추위에 떨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손이 벌벌 떨리죠? 네, 저희가 오늘 구피 현미경을 체표면을 긁고 그 다음에 아가미. 아, 너무 춥네. 아, 떨리죠. 아, 너무 떨려. 그렇게 검경할 거기 때문에 그 이제 저희가 피를 빼줄 거예요. 꼬리를 잘라주고 바로 아가미를 떼어보겠습니다. 와, 근데 딱 하는 게 확실히 전문적으로 많이 하시다 보니까는 간결하게 딱딱 잘 하시네요. 지금 손이 얼어 있는 상태인데도 잘 하세요. 제 손이 더 떨려요, 지금 카메라. 그쵸? 와, 지금 떼낸 게 아가미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거는 증류수인데. 아, 여기 위에다 뿌리고 이렇게 해서. 아, 근데 이게 이렇게 하고 현미경으로 하니까 보이는구나. 네, 이런 식으로. 저 빨간 게 여러분들 현재 구피 아가미의 일부 체 조직입니다. 네. 기생충 있을 것인가? 아, 긴장된다. 여러분들 여기 실험실 아니에요. 차 트렁크예요. 지금 옆에서 이렇게 구피를 잡고 바로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전문적이어야 되고 지식이 많아야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와, 추위를 덜 타야 돼요. 네, 추위도 덜 타야 돼요. 근데 구피뿐만 아니라 좀 어느 어종들도 많이 하세요? 주로 식용어류 많이 보고요. 저는 간혹 관상어 질병 같은 거 을에 들어오면은 이런 네네네. 식으로 해부해서 이제 검사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쏘가리, 메기 이런 거 식용하는 그런 네. 물고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와우. 자, 여러분들 지금 아가미에는 우선 한 마리만 해서 정확하진 않지만 우선 한 마리 했을 때는 기생충이 나오지 않아서 지느러미 쪽을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제발 나와라.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한두 마리로 안 하시고 몇 마리 정도로 하세요? 기생충은 10마리 이상 봐야죠. 아, 최소 10마리, 랜덤으로 10마리 이상. 근데 웬만한 민물고기들은 기생충을 많이 가지고 있죠. 저 보통 이렇게 수입 들어오고 네. 할 때 따로 약품 처리 안 하면 기생충들이 걸려있는 경우 있는데 그게 걸려있다고 했는데 자기가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작아서. 아, 그래서 걔네가 커지면 나중에 확인해 주는 경우도 많고. 아, 그래서 지금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자연에 있는 뭐 민물고기들을 잡아서 먹을 때 특히 이제 빙어라든지 이런 거 절대 생으로 먹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구충제랑 같이 먹어야죠, 먹으려면. 네, 여러분들 들으셨죠? 민물고기에는 생각외로 기생충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으로 먹는 뭐 빙어라든지 회 종류는 드실 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보시면 이 부분이 전부 알이고요. 와, 그다음에 네. 장기에서 제일 큰 부분인 간이 이렇게 있어요. 네네네. 이제 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크기가 너무 작은데 이제 여기 까맣게 보이는 게 이제 장으로 보이고요. 하얀 건 지방입니다. 암컷에다가 좀 산란 준비를 하던 개체라서 복강에 이제 알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애들은 정충을 쓰면서 수정을 체내에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곧 산란을 하는 그런 개체로 보이고요. 이제 거의 다 알이네요. 아, 진짜 장기가 거의 네, 없고. 장기가 거의 없고. 구피는 다 알로. 아, 이거 진짜 다 알이네요. 저도 이건 처음 봐가지고. 아, 번식이 잘 되는 이유가 있었네. 그 저희가 횟집에서 회를 뜨면은 그 척추 아래 이렇게 끌는 그 핏줄 있잖아요. 네네네. GI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저기... 진짜 빨간 거 보이시죠? 여기가 네. 사람으로 따지면 신장이랑 같은 기능을 하는데 이 신장도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네. 기능이 달라요. 이제 사람은 골수에서 이제 조혈 기능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이제 얘네들은 신장에서 조혈 기능과 면역 기능을 동시에 하기도 하거든요. 아...